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떨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Burn! 안녕하세요. 저스피입니다. 도영입니다. 상우입니다. 예! 예! 자, 오늘, 저희 조합의 이름. 네. 조합의 이름. 저희 도영과 상우의 조합의 이름을 만들려고 하죠. 네, 만들러 왔죠. 드디어 저희 트레인이 벗어납니다. 저희 이제 연습생지를 벗어나서 이제 저희도 이름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예. 너 웃기게 생겼어. 하하하.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저한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도영이. 아기지요. 저희는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가 아닙니다. 엄연한 20살. 솔직히 저희보다 이제 더 아기 같은 이제 JMG도 있고 그 강동식이 있기 때문에 애기지요. 왜 애기지라는 말이 많네요. 막내 온탑. 네. 그래서 막내 온탑즈가 있었어요? 네, 여기 위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너는 생각해 본 거 있어? 막 이렇게 불리고 싶다 그런 거. 저는 이제 저희가 요즘 사진 찍을 때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따봉주도 생각해 봤습니다. 윙크 시대 호시 윙크 해달라고요? 따봉 팀 지금 우리 정신 우리 잘해야 돼. 와 우리 되게 조용하다. 나는 사실 그 뭐지 배출제 형들 그게 봤거든 밑에서. 상도덕주는 어디 갔어요? 야망주. 저희 야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 야망 엄청나요? 네. 도우즈. 도영 상우에서 도우즈. 도우즈 하면 전 또 그것도 생각했어요. 전우즈. 전두영. 굉장히 전우. 전우. 그리고 공예지. 아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더 찾으시기 편하게 우리의 공통점을 말씀드리죠. 그래 공통점 말씀. 우선 저희가 02년생 20살이고요. 20살이고요. 또 뭐 있어 우리 공통? 그 팀에서 제일 조용해. 네, 팀에서 제일 조용하고요. 그리고 팀에서 제일 요거트를 좋아하고요. 제일 좋아하고요. 또 우리 공통점 뭐 있어? 둘 다 랩을 좋아해요. 맞아요. 둘 다 랩을 좋아하고요. 둘 다 랩 좋아하고 우리 공통점 많은데 또 뭐 있어? 둘 다 숙소 가면 침대 먼저 갑니다. 맞아요. 아 댓글에 월드컵즈. 맞아요. 월드컵즈. 월드컵 저는 월드컵 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02 월드컵 후에 태어났습니다. 못 보셨겠네요. 네 못 보긴 했죠. 엄마 뱃속에서 봤죠. 아니죠. 벌써 좀 봤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 기운을 품고 태어났고 아쉽게도 당신은 품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전 나와서 직접 만끽했죠. 각자의 장점이 있네요. 맞아요. 각자의 장점이 있네요. 왜 사람들은 민트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콜을 좋아하니? 맛있으니까요. 뱃속즈. 상우야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하트 손으로 해주세요. 하트. 이번에 볼하트 해드릴까요? 볼하트 해주세요. 볼하트. 10번 먼저 보여주세요. 제 똑같이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10번 못 보여주셨잖아요. 각자만의 양쪽 해주세요. 다 동시에 해주세요. 각자만의 매력이 있기 마련이죠. 자, 고고 고릴라랑 고양이. 고고지. 나쁘지 않은데? 고릴라 고양이. 김어색 열심히 해서 좋아. 고고지. 상구도 윙크 해주세요. 저 아까 윙크한 거 왜? 저 윙크한 거 아까 왜, 보셨죠? 왜 하필 이것만 읽어요? 빨리 윙크 해주세요. 저 아까 윙크한 거 못 보셨어요? 재방송을 다시 보세요. 한쪽 해주세요. 됐습니다. 윙크 한쪽 윙크 해주세요. 됐습니다. 전우즈 최고. 전우즈랑 일단 지금까지 마음에 나 전우주 나빼든 저 그리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그 뒤에 즈가 붙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공이즈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민초즈 해서 그 공통된 그 주제가 있었을 때 인원이 두 명 이상일 때 그래야 즈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전우즈 근데 거기는 지가 왜 붙는 거? 이미 합쳐졌죠. 전과 우. 그럼 그냥 전우라고 불리게 되는 거 아니야? 난 너 말을 100% 신뢰해. 전우. 그래 전우로 하자. 전우. 자 댓글에 상원님 위버스로 사진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사진 찍었어요. 아까 사진 찍었습니다. 네. 아까 사진 찍어가지고 하늘이 진짜 예뻤어요. 이번 주 안에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요? 이거 끝나고 바로 올리기. 네 당연하죠. 그게 끝나고 바로 올리기로 약속합시다. 제가 오케이 약속했습니다. 팬분들이랑도 약속합시다. 바로는 조금 그래도 핸드폰을 만질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 꼭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정이 넘기 전에 제가 또 이게 아니어도 오늘 안에 멋있는 사진 하나 무조건 찍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이 기업지어서 겹지라고 하신다. 김치전? 왜 김치전이지? 김상우 그러게 치가 들어갈 게 없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 불꽃 해달라고 하십니다 팬분들이. 이거 읽지 말고 네 저희 오늘 네. 저희 조합 이름 그것부터 정하고 일단 그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후보가 있으니까 맞아요 후보가 후보를 받아두고 고고즈 네 당신 마음에 드나요? 고고즈 전우즈 애기즈 월드컵 월드컵즈 솔직히 저는 애기즈는 안 빼는 게 100%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쪽 말에 이제 힘을 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상즈도 있네. 나쁘지 않다. 정상즈가 이제 정상 우리는 정상이다 라는 의미에서 정상즈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상으로 올라갈 것이냐의 정상즈인가요? 그래 그건 우리 이게 또 상황에 따라 그죠 옆에서 예를 들면은 저 배추들이 이제 이상한 걸 하고 있으면 우린 정상이다 그럴 수도 있고 배추 선배님들이요? 그리고 옆에서 토복 선생님들이 이제 멋있는 걸 보여주면 우리가 저보다 더 잘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정상이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냉정즈 저희가 제일 냉정하긴 합니다 팀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 저희 둘 다 네 요즘에 저희가 에너지가 올라와서 조용할 땐 조용한데 제가 요즘에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네 다 취짐인 거
GGMC와 GGMC와 성빈 씨의 영향으로 진짜로 와 물들이고 있어. 가끔 내가 날 이렇게 돌이켜 보잖아. 내가 자기 전에 이제 명상을 잠이 안 오면 명상을 한단 말이지. 자성찰을 해. 그러면 나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렇지. 내가 지금 너무 시끄러워졌어. 기분이 그만큼 기분이 고기, 좋다. 고기 좋아. 기분이 좋다는 고기 거지. 좋아. 그러면은 앞으로 한 두 개 정도만. 네. 왜 배추 왜 배추주는 배추고 토복주는 선생님이야? 말이 혼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추와 토복이냐 아니면 배추 선생님과 토복 선생님이냐? 선배님으로 하자. 오케이. 아니 선배님 말고 형으로 하자. 어. 형으로 하자. 어. 아무튼 앞으로 그러면 후보를 한 두 개쯤만 더 받아보고 네 새로운 후보를 정해볼까요? 만들어주세요. 후보를 두 개쯤만 더 정해보고 도형 상호의 볼을 잡아주세요. 아니, 이건 왜, 곡이 아닙니다. 볼을 잡아달라. 왜 이런 것만 읽으세요? 저는 팬분들이 요청을 받았어요. 왜? 이걸 저는 수행을 해야 돼요. 댓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볼을 잡아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도즈. 우도즈. 우도가 더. 왜 우도가 나오지? 상호 도. 도. 자 조용하니까 선비즈. 선비즈. 저희가 맞아요. 근데 선배가 되려면 제가 다시 좀 조용해져요. 그래서 지금의 저와는 어울리지 않고 이제 잠시 윙크해 달래요. 도요미도 초딩 다 됐네. 저요? 라는 댓글 있었어요? 네. 어디요? 좀 위쪽에 있어요. 도요미도 초딩 다 됐네. 시간이 거꾸로 흐르나봐요. 오, 쇼, 오, 시옷, 오, 즈. 왜 오는 오고 시옷은 시옷이죠? 이응 시옷, 이응 시옷. 이응 시옷. 이응, 이응, 이응이요? 이응, 즈. 이응즈. 이거 무슨 왜 이응 시옷 이응즈. 이게 이모지 아니에요? 이모지예요? 그 눈, 코, 눈. 아 그래요? 핫즈. 도영 플러스 상우 도우 도우 더워. 아 도우가 아. 더워가 되는 아 마법. 근데 저희 아 우리 둘이 열이 많아. 아 맞아 열이 어 맞네. 저희 또 공통점 저희 둘이 열이 많습니다. 상호는 그 몸에 열이 많아서 진짜 겨울에도 에어컨 틀고 자야 되고 맞아 선풍기 선풍기 틀고 자야 맞아. 되고 저는 뭐 추 더위를 네 저는 그냥 몸이 뜨거워. 맞아 나 몸이 뜨거워. 옛날에 숙소에서 겨울에 막 창문 열다가 형한테 혼나고 그랬었는데 어 핫즈. 핫즈. 응. 더워지는 뭔가 열만즈. 후보를 이쯤 한번 받아보고 네 저희끼리 추려서 한번 결정해 볼까요? 네. 이게 뭐야? 핫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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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후보가 뭐가 있었죠? 자 고고즈. 고고즈. 핫즈. 핫즈. 전우즈. 전우즈. 월드컵즈. 월드컵즈. 하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진짜 너가 생각하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지금 정하는 게 아니야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V앱 할 때까지 아, 생각을 해? 생각을 잘 해보고 오케이 정해보자. 아 정상지도 있다. 정상지 정상지 어. 그럼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볼까요? 저희 네 일단 저희 이제 선배님들 이 V앱에서 하셨던 것처럼 밸런스 게임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전 보면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여기서 그 빨대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빨대 대란이요? 네 솔직히 저는 챙겨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새벽까지 취재 MC와 토론하고 잤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응. 그리고 다음날 샵에서까지. 자 그럼 거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고. 네. 어... 자 그럼 밸런스 게임을 해볼까요? 네. 나단. 어? 난 못 봤어요. 자 나도 못 봤어. 자 환상의 짝꿍 밸런스 게임. 하기 전에 팬분이 도영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럼 상호가 보여줄까요? 아니 도영이 걸 보고 싶으셨겠죠. 도영이 거를. 자 애교는 그러면 일단 밸런스 게임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밸런스. 평생 면 안 먹기 대 평생 면만 먹기. 네. 평생 면 안 먹기 대. 평생 면만 먹기. 자 해볼까요? 하나.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평생 면 안 먹기. 오. 그래 면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몸이 많이 상해요. 네, 몸이 많이 상할 겁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 제가 라면을 하루에 한 안 먹지 않습니까? 응. 제가 한때 많이 먹을 때가 있었어요. 맞지.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형들이 아 이제 배추님들께서 브이앱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냐 도미엔 라면 하루에 하나 먹을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바로 위버스에다가 남겼죠. 뭐라고? 라면 하루에 하나 안 먹는다. 제가 라면을 좋아하긴 하지만 막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먹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자 평생 평생 낮 vs 평생 밤. 밤. 아 하나 둘 셋 해야죠. 아니 따라 읽은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 돌린 노래. 자 평생 낮 vs 평생 밤. 밤입니다.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아 나 잠깐 고민할 시간 또. 아니요 안 돼요. 고민할 시간 바로 줘. 꽂히는 거에 딱 해서 해. 빡 해. 꽂히는 거 없어. 오케이. 하나 둘 셋. 평생 낮. 오 뭐야? 잠깐 왜 낮이요? 나는 솔직히 밤이었으면 좋겠어. 왜? 밤이 좋으니까. 근데 왜 낮했어? 밤이면 이 지구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농작물이 자라지 않겠지. 어 맞네. 브레인이 있구나. 나 근데 사실 밤이 좋아. 나는 낮이 좋아. 낮이 좋아. 낮. 왜? 밤만 너무 어두우면은 그렇잖아. 그래. 맞아. 근데 낮도 한 대낮은 싫어. 대낮도 좋아. 어 정말? 왜? 그냥 태어나시면은 햇빛도 날씨 예를 들어 날씨 좋은 날씨 날씨가 안 좋아. 오늘 같은 날씨가 오늘 날씨 좋았는데? 어? 덥기만 했지 날씨는 좋았잖아. 나 오늘 진짜 쪄주고 보냈어. 내가 편의점 가려고 나갔거든. 응. 다시 그냥 도로 돌아왔어. 아무튼 날씨 되게 좋았어 오늘. 난 오늘 같은 날씨였는데 평생 봐. 자 다음. 오케이. 겨울에 에어컨.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다. versus 여름에 히터. 해볼까? 오케이. 그냥 너무 당연하다. 하나 둘 셋. 겨울에 에어컨. 당연하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짜 제가 더운 걸 못 참아요. 맞아 못 참아요. 어. 조금만 뭔가 후끈하면은 맞아. 바로 막 시원한 거 잡고. 그래서 어제 성우 그 선풍기 청소했어. 개인 선풍기 청소. 어제 네. 새벽에. 네 새벽에 끝났죠.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그 너튜브 보다가 괜찮은 네, 그 영감이 떠올라서. 잠시만요. 사랑합니다. 해달라.
말하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팬분 얘기여서. 저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침대에 있다가 새벽에 병이 형 자고 있었나. 몰라, 난 그 방 안 들어갔어. 그래서 아무튼 영감이 떠올라서 가사를 쓰려고 침대에서 가사 쓰다가 밖에 나갔는데 선거 열심히 이렇게 청소기 다 분해해가지고 이따만한 청소기거든. 아니 청소기 선풍기. 선풍기. 이따만한 선풍기여가지고 저랑 똑같은 선풍기. 너가 따라 샀잖아. 네, 따라. 맞아. 내가 추천해 줄게. 풍력 좁아서. 응, 맞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선풍기 이렇게 다 해체해가지고 하고 있더래. 근데 그러고 난 가사 쓰고. 그리고 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 병이 형이 잘 때 갑자기 내가 이제 가사 다 쓰고 침대에서 침대 가가지고 자려 했거든. 아 오늘 그 사진? 어 근데 무슨 막 진짜 내 느낌으로는 진짜 붕 소리가 났어. 다리가 하나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왔어. 붕 소리가 났어? 내 느낌으로는 붕 소리가 나면서 발을 이렇게 내려왔어. 거의 침대에 그냥 몸 이만큼 걸치고 이렇게 다리 내리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멋있는 형임과 동시에 영상 신기한 형이긴 해요. 댓글에 요즘 항상 덥겠네 상우 열정이 불타서 라고 하시는데 항상 덥습니까? 네? 항상 열정 때문에 항상 덥습니까? 저 열정 네 저희 팀이 진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팀이 열정 때문에 맞아. 솔직히 딱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희 팀이 이렇게 화이팅 하는 거 맞아. 잘 만들었죠. 네 내가 만들었죠. 다 같이 만들었죠. 맞아. 아 근데 이거 때리는 건 내가 하지 않았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힘나 진짜.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 열정 대단합니다. 저희 요즘에 음악 방송을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음악 방송 하는 게 아 너무 막 재밌고. 그래서 사실 이제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저희가 막 데뷔 무대 그리고 막 할 때보다 웃는 빈도수가 많아졌어요. 맞아요. 무대에서 네, 그게 꾸미는 웃음이 아니고 네 진짜 웃음. 아 사실 그 표정도 있긴 한데 그 웃음이 찐 행복 웃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음악 컨셉과는 약간 안 맞아서 네. 이제 강렬하게 해야 하는데 특히 이거 할 때 너무 기분이 좋단 말이죠. 자 다음 질문. 아 예. 이거 질문들이 너무 쉽네요. 자 여름에 겨울 옷 입기 vs 겨울에 여름 옷 입기. 옷을 안 입어? 옷을 안 입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자 여름에 겨울 옷 입기 겨울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겨울에 여름 옷 입기. 겨울에 여름 옷 입기. 겨울에 여름 옷 입기. 네 저 말에 헛갈렸어요. 헛갈렸어요? 헷갈렸어요. 말에 헛갈렸어요. 엇갈렸어요. 엇갈렸어요. 네 헷갈렸다와 엇갈렸다 합성어이죠. 네. 헛갈렸어요. 우리 설렜어와 네. 설레다 떨리다 그래서 떨렸다 했으니까 헷갈리다와 엇갈렸다 죄송합니다. 헛갈리다로 하자고요. 죄송합니다. 자 겨울에 여름옷 입기 여름에 겨울옷 입기. 저희 둘 다 이번에도 겨울에 여름옷 입기. 왜냐면 더워요. 여름에 겨울옷 입으면 네 차라리 추운 게 나아. 맞아요 진짜 추운 게 나아요. 네 근데 둘 다 어느 정도여야 건강이 안 좋아요. 아 건강이 좋아요. 건강이 좋아요. 맞아 둘 다. 아 나 이거 손에. 자 다음 네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 좀 바라고 갈게요. 네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네 저도 물 먹을까요? 물 먹을까요? 네 상호야, 내가 앨범에 내 월 월급 반 이상을 쓰셨는데 너 복학 하는 게 맞나?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오늘 리버스로 사진 한 장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름이야 겨울이야? 아 제가 반팔이고 너가 자켓이라. 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너 포토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그 포토카드 이렇게 캡처해서 뽑으시게 캡처 타임 하세요. 네 빠져줄게. 아
너 포카가 안 나지. 다른 보지. 다른 보지. 귀여운 거. 깜찍한 거. 방금 했는데. 아니 귀여운 거. 더 깜찍. 더 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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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보라트. 재밌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거 해볼까요? 네. 겨울에 눈사람 만들기, 겨울에 눈싸움 하기. 이게 눈싸움이 아이즈야 스노우야? 이 눈싸움이겠어 겨울에? 그럴 수 있겠다. 자, 겨울에 눈사람 만들기 네. 겨울에 스노우 눈사람 만들기.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겨울에 눈싸움 하기. 그렇죠. 야, 우리 지지 왜 잘 맞지? 우리는 네, 잘 맞는다. 우리는 애초에 천생 연분이. 성격이 정반대인데. 성격. 맞아. 성격은 정반대인데 성향은 맞아. 또 취향 비슷하고. 저희가 작년 겨울에 이제 저희 형들이랑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싸움을 하면서 이제 숙소에 갔지 않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병현이 아 배인 씨랑 같이 재밌게 놀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았다고? 네. 잘했어. 아니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아니었고 우리 이거 뭐였지? 숙소 가는데 앞에 입구에서 영화 한 편 찍었어. 맞아. 그래가지고 저랑 뭐였지? 그 임지 씨랑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와 잘 논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너랑 그 배인 형이랑 막 서로 막 진짜 거의 그 영화 한 편 찍었어. 그랬었지. 그래서 형들 눈 맞추는 게 그렇게 재밌어. 아무튼 그래서 눈싸움 하긴. 나단 프라이드 치킨 vs 치킨 너겟. 저는 할까요? 어? 오케이. 둘셋 하나. 프라이드 치킨. 그렇죠. 치킨 너겟은 뻑뻑한 맛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이거 주제가 눈싸움 하기였으니까 네 눈싸움 해볼까? 이 스노우 눈싸움 말고 아이스 눈싸움. 아 네 좋습니다. 자 하나 해봅시다. 아니 우리 말랑 말고 팬분들이랑. 아 우리끼리 말고 팬분들이랑. 어 팬분들이랑. 너 해 아 같이 하자. 같이? 어 한 명씩 갈까? 어 그래 그러죠. 한 명씩 가자. 나 먼저 해? 어 근데 내가 눈싸움 진짜 못해. 할까요? 야 준비 시작. 근데 내가 눈싸움 진짜 못해. 잘하는데? 눈물 나빠 나 벌써. 어 까맣다. 까맣어? 까맣어? 더 눈 빨개졌어. 맞네. 아 하나 둘 셋. 아 됐다. 진짜 다시 제대로. 됐다. 제대로. 왜요? 왜? 진작에. 하나 둘 셋. 어 진짜요? 네. 너 나보다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눈에 약간
눈의 크기가 아 눈의 부피가 조금 있으면은 먼지가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파요. 안녕하세요, 그럼 게임 브이앱입니다. 왜요? 왜요? 맞아. 오케이. 자. 오케이. 사막 한 가운데서 살아남기 대 바다 한 가운데서 살아남기. 하나, 둘. 잠깐만. 이걸 고민한다고? 응. 하나, 셋. 사막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 와, 처음 어, 얼마 같네. 왜 사막이에요? 난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영할 자신 난 바다. 근데 난 이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은 경험이라고 좋겠어.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넌 살아남을 수 있겠다. 바다 수영을 워낙 잘하니까. 좋아하지. 근데 전둘다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둘다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너무 끊겼다고 하신다. 다시 질문이 뭐였냐면, 사막 한 가운데서 살아남기 대 바다 한 가운데서 살아남기. 그래서, 다시. 하나, 둘, 셋. 바다 사막 한 가운데서 한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상호는 바다 바다. 한가운데고, 저는 사막. 근데 전 이동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아니, 무조건 살아. 난둘다 살아남을 자신 진짜 없어. 아무튼. 그래, 그러자. 사막의 위험 근데 상황이라고 오히려 그러죠. 근데 사막이 더 높을 수도 있어, 진짜. 생존 확률은 난 사막이 더 높다고. 위험 요소가 바다는 상어도 있을 수도 있고 파도도 치고. 파도도 치고 소용돌이도 있고 맞아. 그리고 끊긴다고. 일단은 많이 끊긴다. 응. 바다니까 그 공포감이.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끝없이 소비할 수밖에 없어. 맞아. 사막에서는 그냥 가만히 쉴수 있잖아. 근데 사막은 더워서 갈증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고로 바다가 더 매우 위험하다. 희박하지. 내 근데 너는 이제 수영을 잘하니까 아니 그게 좋아. 아니고 나는 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어? 한가운데서. 혹시 몰라 바다 한가운데이지만 바로 왼쪽에 섬 섬이 있을 하나 수 아마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아, 근데 그 그러네. 거기에는 이제 무서운 그렇지. 바다가 위험해. 맞아, 바다가 정말 무서운 곳이야. 이제 바다가 제2의 우주라 하잖아.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V앱이 많이 끊긴다고 하셔서 V앱을 다시 끄고. 죄송합니다. 이따 봐요. 바로 뵙겠습니다. 안녕. 미안해요. 바로 오게.